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토끼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목감기에 좀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는데, 시청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목감기가 가장 두렵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데, 오늘 하여튼간 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11월 11일 첫 번째 쥐띠 운세부터 살피죠. 쥐띠의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옵니다. 이 연살이라는 것은 색정생란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살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부부간의 애정형 관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구설시와 따라다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를 보게 되면 쪽지머리에 빨간 치마 아줌마를 뒤에 유명한 놈이 따라가죠. 근데 좋은 일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저 지식기가 지랄하려고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술 드시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귀가하셔서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는 담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자묘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소띠오려 운세 살핍니다. 소띠 타로 운세 화개살 들어오죠. 이 화개 카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개입니다. 말 그대로 꽃이 피는 형국이라 운이 피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결과가 피어난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성의 운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늘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 예술, 예능,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한 날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타고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피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이 묘축묘예요. 묘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소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금전 재물의 운이 됐든, 또한 사람의 일이 됐든, 또 일적인 관계가 됐든, 오늘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는 소띠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호랑이띠 오려 운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일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인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형국이라 잘못 움직이면 내가 크게 다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각종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 오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사고 나면 잘못하면 크게 수술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이 수술이 잡혀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날입니다. 수술에 있어서는 유리한 날이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기생집에서 술 먹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기생집에 술 먹으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금전 문제 되죠. 돈이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때문에 지출, 분식단, 사기, 투자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부부연의 애정이용 관계 들키마저 뒤지니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부연의 애정인 관계도 관리하시되 있고 또한 술자리에서는 이런저런 뒷담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설시비가 따를 수 있어요.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잔이라도 술 드시고 이 정도만 괜찮지 하고 운전대 잘못 잡으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몇 살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인묘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정랑으로네. 이 정랑의 카드,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이 정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랑의 운세가 돌았다는 것은 실패의 운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림도 가족을 쭉 데리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산을 대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인돈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멸부장적 적중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금전 재물의 운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부부 연애정이나 대인관계가 됐던, 또 일적인 관계가 됐던, 오늘은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슬기롭게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이 가장 좋겠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긴 좋습니다. 요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주식시장 같은 거, 코인 같은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여기에 실로 잘못 편성해서 들어가시면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다른 사람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묘묘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용띠 오련세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세 식증 들어옵니다. 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재물이 불어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으로 보이며 두뇌가 나란히 서서 마당에, 마당새는 마당 쓸고 돌새는 더 장작 패고 언년이는 밥 짓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재물이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됐든 오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자체도 진묘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용띠분들 오늘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 활동하신 용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뱀띠의 올해 운세 살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서의 운이 들어갔다는 것은 글자 또 문서, 서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하다. 말 그대로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아들이 빨간 감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일신에 큰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라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면 더욱더 좋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기운을 받아서 또 어떤 점수를 또 쌓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뱀띠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의 운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진을 살펴볼 때 일진이 사묘예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뱀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뱀띠분들 오늘의 운세 잘 살피시고요. 이 문서의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결혼 문서도 문서지만 이혼 문서도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다음에 11월 11일 말띠 올해 운세 살핍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 일천간두로죠.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귀한 그런 기술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 형국 그림을 그려놨죠. 그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라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이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시험의 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 천간 내가 하늘에서 내린 재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행운이 따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이 다만 일진은 좀 싸가지가 없네요. 오늘 오묘 화가 들어옵니다. 오묘하게 팥살 들어오네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위험한 스포츠를 레포즈 하시는 분들 안전에 대비하시길 바라겠고 철저한 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진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 적중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살 솔류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띠분들 이 팥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 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양떼오령 운세 살피죠. 양떼의 타로 운세 데모 들어옵니다. 이 데모의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전 재물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 부부연의 애정의 운, 또 대인관계,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실패 운세 들어왔을 때는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일은 내가 열심히 해, 내 생업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뭐 어떤 찌라시라든지 가뭄이세 넘어가서 이렇게 잘못된 투자나 투기 이렇게 이쪽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아무쪼록 오늘 양띠분들은 만사를 잘 저울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일에 뛰어들지 마시고요.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 내 일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금전관리 필요하죠. 지출관리, 부인돈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한테 적중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꼼꼼하게 잘 살피시면서 여러모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냥 자세가 필요해요. 이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진을 살펴볼 때 일진이 그래도 미묘 합이 들어와요. 반사합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다루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무쇠 합이 같이 들어와요.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 외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원숭이띠 오리 운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게 되면 고당실 좋은 집에 커튼을 겁나게 큰걸 갖다 걸어놨어요. 저다 비단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두뇌가 마당에 뚝하니 서 있죠.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의 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금전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업적인 관계에서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 일진을 살펴도 일진이 좀 신묘의 원진 들어왔다 왼수 같아요. 이 원진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원진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설 시비가 발생하고 그런 데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을 삼가하시고요. 대인관계를, 부부연애 애정 관계도 마찬가지. 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나는 대인관계도 좀 여유 있게 동글동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타로가 지금 좋은 성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원진의 주요 작용 구설 시비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뒷담화를 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대인관계를 이끌어 가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닭띠 우령 세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세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의 카드 달을 보고 운다는 것이 월살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 걸려서 자꾸 기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운다는 살이 월살이에요. 그래서 또첫 번째 독수공방이 뭐 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부부전 애정 관리 필요합니다. 괴뇌를 먼저 보죠. 예군이 내려오고 벽에는 저 괴물 같은 녀석이 박혀 있고 두뇌가 앉아있는데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고 약첩도 있고 약탕기도 있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하죠. 지출 부인하는 사기, 추하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그냥 내일에 충실한 게 좋아요. 건강도 관리하고 내 몸도 돌보면서 내일에 충실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허황된 꿈을 꾸고 하지 않은 일들을 버린다면 오늘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닭띠분들은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하시길 바라겠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연애 애정이나 대인관계를 유두리 있게 잘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충살 들어와요. 부딪힌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해야 되고 부딪혀 싸우나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닭띠분들 사고의 위험도 높은 날입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또 여행 요새 많이 다니시죠? 여행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위험한 스포츠에 대해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개띠의 우령 운세 살핍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의 녹을 먹고 장군이 되고 큰 출세를 하기 때문에 기쁜 뭐 하루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출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 두각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포인트도 쌓일 수 있고 또한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대장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 소득과 결실도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의 개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일진이 오늘 그래도 더욱더 끝내주는 묘수의 육합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집에서 밥을 먹던 잠을 자던 전투적으로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돼지띠 우령 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중원 들어옵니다. 이 중원의 카드 두번 혼례를 치른다는 게 중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연 애정의 운 관리가 필요하고 대인 관계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덤이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트분들은 오늘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살피였던 일진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준 기운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무슨 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혼 논문지 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대디분들 아무쪼록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란 색과 기란 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11일이고요. 일지는 김요일 토끼띠 날 성도 토에 해당하죠. 오늘의 기란 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사가 목감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그 아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자, 이어서 2부 2024년 11월 띠별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12시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축인 묘까지 쥐띠부터 토끼띠까지만 11월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2024년 11월 쥐띠 운세 한번 살피죠. 쥐띠 분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총운은 무난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무난한 운세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심은 대 공나고 파심은 대 판나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동조하는 살이 망신살 들어와요. 이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다 망신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주색으로 인한 망신이 가장 많이 예상됩니다. 술과 색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이번 달에는 하여튼 불건전한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가장 어려운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구설시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분들은 11월달 전체적으로 무난하긴 하나 내가 망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하고 매사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설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2024년 11월 소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소띠 분들도 전체적인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직업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어떤 일인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거기다가 일지 동조하는 살이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소띠분들은 어떻게 된다? 역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있는 게 역마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수고했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마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이사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11월 달에 뭐 이사라든지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한 달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1월 호랑이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분들은 11월 달에 음력 10월 달인데 좀 팥살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 팥살이 들어올 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팥살이 누를 때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각종 사고 안는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본시도나 사기, 투자투입,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부부연애, 애정의 운, 또 대인관계, 이런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전은 살이, 겁살이 들어와. 이 겁살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살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금전 관리도 필요하고 사랑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가장 필요합니다. 다만 호랑이 때문에 11월 달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내가 또 돈을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채무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장만하거나 내가 어차피 지출해야 될 돈이 있다면 뭐 지출을 하신다면 나가는 운, 빼앗기는 운세를, 깨어지는 운세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고,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세가 좋았다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빴다가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운세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팥살이 들어오고 겁살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토끼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토끼띠 분들은 11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합이 들어와요. 이 반삼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온다. 이렇게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고 또한 뭐 금전 재물연도도 좋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문서에 운이 같이 들어와요.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따라 동조하는 살이 지살이에요. 이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는 게 지살인데 여기서 앞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운이 바뀌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11월 달에 열심히 움직이고 뭐 불법적인 거를 그런 좋지 않은 것만 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이 이윤도 지금 토끼띠분들은 좋은 운세인데 오히려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잘못하면 관제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운을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내가 올바른 쪽으로 가고 상식적으로만 이끌어 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사오미 용띠부터 양띠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월달 힘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맞서 채널에서는 이제 유튜브 쇼핑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화면을 열고 들어오고 이게 하다 보면 7시 방향 쪽에 제품보기 뜨고요. 그 다음에 제목 아래 더보기를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보면 제가 올려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따져보시고, 가격이 이쪽이 더 낫거나 제품이 더 나오면 여기서도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세요. 큰 힘이 되며 구독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2부 2024년 11월 띠별 운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용띠, 뱀띠, 말띠, 양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11월 용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용띠 분들은 11월 달이 되면은 음력 10월 달이죠. 원진의 운세가 들어옵니다. 원진. 이 원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원진은 왼수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뜻도 내포했지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이 원진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진이 들어올 때는 부부연의 애정인 관계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무난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구설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는 망신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인데 특히 주색으로 인한 망신이 가장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색은 좀 삼가하시길 좋겠고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고요. 특히 운전 문제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이것도 역시 인간의 구설시비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월달 용띠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운세도 원진이고 또한 따라붙는 살도 망신이기 때문에 11월달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설주가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부부지간이 됐든 연인지간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잘 살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1월달 뱀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죠. 뱀띠 분들은 11월달에 충살이 들어와요. 전체적인 운세가 충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살이 들 때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쟁, 시비, 싸움도 좀 피하게 되었고요. 부딪혀서 사고나 전통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살이 들어올 때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뱀띠분들은 11월 달에는 실제적인 일이나 또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안전방 제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한 따라붙는 살이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또 11월 달에 뱀띠분들은 한 달 좀 많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체력 소진하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합니다. 또한 영마가 들어오게 되면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살이 충살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사를 안전하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이끌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살 관리를 잘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말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죠. 말띠분들은 전체적인 운세 11월달 좀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입니다. 그래서 공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난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만큼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11월달 크게 염려하실 건 없는데요. 다만 따라드는 동자는 살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이 겁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운세다. 그래서 실물 분실이라든지 이런 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의 관리, 금전관리, 분실돈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적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금전뿐만이 아니죠. 부부연애, 애정애혼, 대인관계 또한 나의 능력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분들은 이렇게 겁살이 들어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잘 움켜쥐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번 달에는 나한테 실리게 되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겁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돈이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일, 어차피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먼저 선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사든지 다음 달에 살 것 같으면 이번 달에 미리 땡겨서 사는 것도 유리하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어차피 소비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 일에 먼저 지출하고
지급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흉사를 면할 수도 있는 그런 비방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말띠분들 11월 달에 한 달은 무난하고 평탄한 편안한 한 달이 충분히 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 양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자. 양띠 분들은 합이 들어오네요. 이 돼지띠의 해기 때문에 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들어올 때는 문세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말씀해서 맨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합이 들어왔을 때, 문서연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전체적인 운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결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드는 동자는 살이 지살이에요. 그래서 내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이 11월 달에 전체적인 운세가 변화할 수 있고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합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운세가 들어왔을 때 좋게 순리대로 풀어가서 좋은 성과를 얻으셔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렇게 일들을 추진해서 이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운은 내가 좋은 운을 좋게 쓰면 좋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운을 나쁘게 쓰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합이 들어왔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서 문제 되느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수의 합이 들어간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혼의 운세도 있지만 이혼의 운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내가 내 스스로 잘못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00% 관제구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하여튼간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운세는 내가 얼마만큼 순리대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쁜 운세도 좋은 운세가 될수 있고요. 좋은 운세도 나쁜 운세가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운세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좋다, 나쁘다 이게 딱 나와야지 뭐가 서쪽에서 기운이 다가오고,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신문 같은 게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귀인이 어서 오고, 뭐, 금전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 월급쟁이가 돈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운이 나쁘다, 좋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띠별로 다 통용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상황은 똑같아.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운세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운세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성공도 더 많은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서가 보내드린 운세가 100%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에 한 번쯤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한 번만 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으라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운세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스터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더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건강하십시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띠별 운세,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네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뭐. 할 말도 없고. 2024년 11월 원숭이띠 월운세, 띠별 운세 한번 살펴보죠. 원숭이띠분들은 전체적으로 11월 달에는 무난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난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그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대로, 뿌린 대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운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운세가 더 좋냐 나쁘냐는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자는 살을 봤더니 동자는 살이 망신이에요.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망신스럽다는 게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새는 남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색으로 인한 망신, 주의가 필요하죠. 술과 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부부연 애정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망신살이 돌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구설십이라든지 또 그런 구설십이로 인해서 내가 잘못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본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무난하다 하더라도 내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이끌으면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11월 달한 달을 원숭이띠 분들은 주색을 하지 뭐 즐기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든지 지나친 잘못된 음주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술 한잔 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 다부지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망신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고 평탄한 한 달이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24년 11월 닭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음력 10월 달이기 때문에 무난한 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닭띠분들도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운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내가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난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좋고, 나 열심히 안 하고 하면 그냥 그런 대로 또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다는 게꼭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소득이 없고, 반대로 생각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동주하는 살을 봤더니 역마살 들어와요. 이 역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게 역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이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고요. 그리고 역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움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운이 무난하고 역마의 기운이 들었기 때문에 닭띠분들 뭘 하든지 간에 밥을 먹든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닭띠분들 운세가 뭐 이렇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닭띠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1월 개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개띠분들 봤더니 개띠분들도 11월 달 운세는, 전체적인 운세는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해보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 소득과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 심은 데공 나고, 파 심은 데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띠분들도 11월 달에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동조하는 살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돈이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철저한 금전관리, 지출, 부인으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열했던 그런 운들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뺏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딱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콱 움켜쥐는 자세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나의 노력이 되었던, 금전이 되었던, 또 나의 내 사람이 되었던, 대인관계,
내 편이 있잖아요. 그내 편을 남들이 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부부간의 애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좀잘 관리하시고, 서로에게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만 조심, 동자는 살, 겁살만 좀 주의하신다면 전체적으로는 개띠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1월 돼지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분들 자형이 들어오네. 해해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해해입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형, 스스로 묶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으나 너무 무리하고 또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내가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낼 자신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만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형살이기 때문에 감옥 간다는 뜻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묶이는 그 운세도 있지만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형살이라는 것은 각종 법규 위반 이런 거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법을 잘 지켜주시고요. 준법 정신을 발휘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지 그딸 동자는 살을 봤더니 동자는 살은 지살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갑자기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니 11월 달에 데이트분들은 운세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1월 달 전체적인 자형의 운세 이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 뜻하지도 않게 내가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운세는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 내가 내 운이 어떻게 급박하게 또 좋은 운세로 확 바뀔지 나쁜 운세로 확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를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지살의 운세가 꼭 좋게 또꼭 나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운세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운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사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준법 정신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제가 11월 달 운세, 음력 10월 달 운세를 띠별로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개인의 운세가 다 개인에 따라서 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운세를 속속들이 제가 봐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띠별 운세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눈이 온다, 내일은 비가 온다,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해가 좋은 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놀러 갈 거냐,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맞았다, 안 맞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운세를 보시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을 점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성공으로 가실 수 있으라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운세TV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구독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